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했었던 페스티벌 썰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계약을 했죠. 지난번에도 이제 페스티벌 썰 영상을 올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 영상에서는 페스티벌 영상이 다 없어진 이야기, 영상을 결국 못 써서 엔터테인먼트에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합격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페스티벌을 합격을 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을 합격한 나이는 굉장히 다른데,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또 나이가 있는 친구들까지 합격이 되거든요. 최소 지금 스타코어 페스티벌로만 따져봤을 때는 최종 합격이 된 가장 어린 나이는 10살이고, 그리고 최종 합격이 된 가장 나이 많은 친구는 25살이었습니다. 거의 15살 차이의 요차 범위를 넘나드는 스타코어 페스티벌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최종 합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최종 합격이 되는지, 그리고 혹은 1차나 2차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번 페스티벌에는 총 80여 명의 친구들이 참가를 했었는데 71건 이상의 합격 결과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된 친구들도 있고 최종 오디션까지 간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좀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페스티벌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여러분들이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나이, 사는 곳, 뭐 지역, 얼마나 배웠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린 채 오로지 무대로만 여러분들을 승부하고 이미지로만 여러분들을 승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나이 때문에 떨어졌고 뭐 때문에 떨어졌고 하는 거에서 사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전 오디션에서는 내가 떨어졌을지라 하더라도 이번 오디션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대형 기획사에 합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형 기획사에 합격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케바케입니다. 저희가 작년 그 스타코어 페스티벌에서는 그 X 기획사에서 총 6명의 친구들을 이제 추가 요청을 해주셨어요. 나이나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사는 곳, 그 다음 배운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 요청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한 6개월 뒤에 다시 보자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스티벌에서는 한 친구를 이제 페스티벌에서 이제 미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날 그 당일에 얼굴 보고 그 다음 페스티벌을 진행한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미팅까지 또 잡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매번 페스티벌 때마다 추가 요청 혹은 1차 합격 그 다음에 2차 미팅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고, JYP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본사 미팅까지 1차 합격까지 그렇게 진행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작년에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살이었고 남자였어요. 한 번도 춤 노래 배워본 적 없고 본인 살던 지역에서 한 9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원에서 오디션을 봤을 때는 딱히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합격이 되지 않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와서 페스티벌 준비하고 무대를 서니까 바로 모든 대형 기획사에 합격했습니다. JYP 빼고 모든 기획사에 합격을 했고 그 기획사에서 2차 미팅까지 이어졌는데 최종에서는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번의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마지막 페스티벌 때는 이제 미스틱의 최종 오디션까지 올라갔고, 이제 거기서 혹시 배우를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컨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에서는 떨어졌고요. 하지만 1차, 2차에서 이런 어느 정도 합격이 됐는데 최종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최종으로 내가 회사에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들은 물론 트레이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형 기획사 경우에는 가서 그 트레이닝 스케줄대로 트레이닝 계획표대로 배우면 되는 게 맞지만 중형 기획사나 소형 기획사의 경우에는 아예 트레이너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에 가게 될 경우에는 서로서로 연습생들끼리 춤을 가르쳐주거나 노래를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터득해서 스스로 요즘에 뭐 릴스를 따서 카피를 해서 춘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종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기획사에 뭐 1차 합격되고 2차 합격되고 최종 오디션에 가고 하지만 최종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임팩트가 없다거나 제대로 된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자체는 최종 오디션까지 가는 하나의 관문이긴 하지만요. 최종 오디션은 또 다른 싸움입니다. 또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이 최종 오디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최종 오디션에 가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합격을 하는 거고 내가 아예 생짜 초보로 이번에 처음으로 페스티벌을 하고 처음으로 오디션을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최종 합격까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최종 합격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이 친구들은 대부분 아예 노래에 대해 엄청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나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모든 거를 다 겸비하고 있거나 혹은 어렸을 때부터 4, 5년 이상 댄스를 했기 때문에 댄스에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 최종 합격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뭐 아는 지인이 합격을 했다. 뭐 혹은 뭐 내 아들이 혹은 내 주변 친구가 최종 합격을 했는데 뭐 노래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비주얼로 됐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주얼로 1차 2차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오디션에 합격하는 것은 그 친구에게 임팩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에게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지 얼굴만 있다고 해서 비주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모두 다 대형 기획사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페스티벌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장입니다. 내가 뭐 공개 오디션에 갔는데 공개 오디션에서 별다른 컨택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내가 학원에서 내방 오디션 봤는데 별로 컨택이 없었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페스티벌을 통해서 합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페스티벌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 했는데 막상 내방 오디션을 봐서 1차 합격하고 계속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나이 어린 10살 친구부터 25살까지 최종 합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모두 다 페스티벌에 합격할 수 있고 페스티벌을 통해서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이 페스티벌 기간 안에 여러분들을 정말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정보들이 있어서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페스티벌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또 저도 준비를 많이 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다음번 페스티벌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